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 의대 교수 문제, 그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께서는 또 좀 가볍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한, 예, 한국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런 식으로 좌든 우든 간에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칠게 그냥 제도를 바꾸는 걸 보게 되면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그냥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정부 쪽에 서는 걸 보면은 참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난이 덜하지만 초기에 여름 소수 의견을 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게 참 다 자기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옳다고 보는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줄사표를 내는 겁니다. 19개 대학 외에도 이제 추가 동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의대나 서울대 병원도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냈는데, 조선이나 중앙 논조를 보게 되면은 댓글을 보게 되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의과대학 교수들을 굉장히 나무라고 아주 공격하는 그런 글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태반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방송도 나가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지금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의대 교수 사직 행렬. 뭐 사직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진로를 그만두는 건 아닌데 진로 축소가 이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들이 정규 의사를 대거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에 많이 의존을 해왔던 거죠. 그게 이제 민낯이 딱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의대들이 사표를 던지게 된 것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긴 아마 정부를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게 되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줄사표 이 이제 성명서를 찾아보니까 성명서 원본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교수직은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이후에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자괴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참 이 문제 처리하는 걸 보면서 좌우익을 떠나가 참 거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가 있었을 건데 어떻든 간에 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되면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겸영대 19개 대학이 참여했고 동참 의사를 밝힌 교수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지만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 진료 축소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죠.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건 만나는 것이고 또 만남 과정에서도 일체 입학 정원 문제는 언급이 안 됐고 그냥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취소권만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개진을 한 모양입니다. 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회비에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고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냥 대화만 한번 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참 사태가 이제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진료는 불가능하고 한 40% 이상 정도를 전공의에 의존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대학병원이 그래도 이제 경영적으로 지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살았던 거죠. 대학은 또 정규 의사들을 계속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전공의가 돌아와야 진로 축소를 처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공의가 41%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전공의가 빠지게 되면은 의사들이 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의견에 남기신 분들은 의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름 나무라는데 전공의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절반 정도가 나간 겁니다. 그럼 절반 정도가 나간 상태에서 원래대로 진로나 수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재원이 모든 것은 자원 배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학이 다루는 것이 자원 배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한국은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해 온 겁니다. 그게 어떻게 지탱됐냐. 의료비 총량 총지출 규모는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 누리는 의료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싸게 된 것은 이런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그냥 생존급여 정도를 받고 일을 한 겁니다. 그 인력이 40%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겠죠. 아니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주면 되자.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주면은 건강보험료율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리는데 그걸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훨씬 올리게 되면 또 다른 걸 줄여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지고 허덕허덕하는데 그걸 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사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더라도 막 닥치고 뭡니까 공박사냐 이 주제는 다루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렴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그게 굉장히 이분들이 섭섭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봅시다. 그렇다 67%씩 여러분들 매년 정원의 67%를 늘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보시죠. 이 보시면 의사도 교수도 사람인데 당직 서고 외래 보고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인력 가운데 평균 47%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개별 사직하면서 대학병원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나서가지고 법원은 잘못된 행정 추진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플래카드를 낼 정도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지금 글 남기신 분들 가운데서도 정부 측 입장을 두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술이 안 되죠. 수술 같은 거가. 나는 이분들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료수가가 낮잖아요. 그럼 대학은 47%를 전공의를 채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값싼 인력을 쓴 겁니다.
그러면 값싼 인력 쓰지 말고 정규 교원을 모집하면 되지 않냐. 그럼 병원 경영이 안 되겠죠. 현재 의료 수가를 가지고. 이 또 이제 이분들이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처벌은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고 고위공직자의 건박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번에 이제 그런 악역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장이 이제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또 뭐 뭐가 그렇게 했냐 뭐 트라우마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아마 댓글 같은 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충격들을 받았을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나서가지고 이런들 뭐죠? 이지매를 했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뭐, 이 기사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뭐죠? 그냥 비난이 많았어요. 대부분 비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 적정 의사수를 과학적으로 추산해 달라. 의료계가 적정 정원 인원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적정 의사수는 조사 방법이나 기관마다 추산치가 달라서 의사수를 추계하는 연구소를 따로 세워 과학적으로 산정하기를 바란다. 이제 의대생들이 많이 휴학을 하기 때문에 의대생 휴학 신청이 이어지면 이제 그 인력들이 또다 합쳐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했는데 보면 문제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고 2,000명을 못을 박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나갔으면은 협상을 해가 조금 줄여서 이제 무마를 했을 건데 대통령이 뭐 나서가지고 2,000명에서 뭐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니까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죠. 참 거친 일처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0명을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